안녕하세요. 올스타트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플레이어팀 단품 컨테이너가 돌아와서 한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대표님, 오늘 레어템 중에 베스트 5?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레어템도 있고 관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들 여러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한 세 가지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제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관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베스 팩스커터입니다. 옛날 구형 버전인데 그 구형이 좋은 이유가 프레임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오래된 거는 뭐 20년 전 모델도 있어요. 근데도 베어링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 나온 베어링하고 지금 나온 베어링이 내구성이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온 프레임 자체에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많이 굽더라도 안정적으로 무게가 전달되기 때문에 구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귀향 이유가 단종돼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건가요? 단종이 됐다. 뛰어도는 굉장히 많아요. 공급이 부족한 거지.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쓰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끼니까 재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프리미엄부터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사이베스의 파워레그 프레스입니다. 팩스커터와 마찬가지로 파워레그 프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 5대, 6대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대부분 관장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기구고 많이 사용해보신 기구라서 그냥 넘어가고 옆에 보시면 스커트 프레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사이베스 스커트 프레스인데 관장님들의 로망이죠. 사이베스 하체 기구 3종을 센터에 세팅하는 거를 로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스커트, 파워레거 프레스, 스커트 프레스 이렇게 베스트는 신형보다는 구형으로 이렇게 세팅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커트 프레스가 지금 현재 한 4대 정도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런 기구들도 다 세팅 그 지역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몬스터 스테링스에서 모든 것을 세팅을 해드립니다. 자, 요 제품인데 요거는 보시면 스트림라인이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관장님들이 포스테이션을 많이 아시죠? 포스테이션, 레플, 롱풀, 뭐 싱글 케이블, 트라이셉스 케이블 네 가지 모델을 좀 많이 하시는데 3스테이션, 블록이 3개가 있다고 해서 3스테이션이에요. 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스트림라인이라는 제품인데 컨테이너를 하차를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프레임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너무 과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차를 했는데 저쪽은 레플 다운, 이쪽은 롱풀, 이쪽은 싱글 케이블 이렇게 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스트림라인이라 해서 관장님들도 좀 많이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해머스트링스 ISO 제품들도 굉장히 좀 많죠. 저희가 ISO는 뭐 다들 아시니까 요거 스트림라인, 요게 버티컬 레그 플랫입니다. 버티컬 플랫인데 누워서 천장으로 다리 올리는 버티컬 프레스인데 이것도 국내에 단 한 대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들어왔고 저도 아직은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왜 샀냐, 브랜드 보고 믿고 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완전히 새것같이 리퍼를 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같은데요. 간단하게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만 해도 스트림라인이 꽤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TK라든지 킴피티니스, 폴라리스 그 시대 때 나왔던 기구들이에요. 사이베스로 봤을 때는 갈릴레오 클래식이 나올 때쯤인가 그전 모델인가 그래요. 이게 스트림라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지금은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 자체도 없고 뭐 옛날에는 드로이서에서 뭐 스타트랙을 바뀌고 뭐 이렇게 막 인수되고 했는데 요 회사는 그냥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 DNA를 받아서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영상 촬영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